얼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 우리 것을 지키자. 얼쑤 국악여신 송솔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일의 영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송솔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괜찮았나요?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소희 씨.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영수에는 처음 나오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소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수의 첫 출연이신데 직접 와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공간은 사실 다른 라디오 때문에 와보긴 했어서 이렇게 새롭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제가 되게 만나뵙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같은 맞아요. 샵 다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저를 담당해주셨던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항상 네. 너무 칭찬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인간 완전 비타민이고 너무너무 착해서 진짜 너무너무 착하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저 착한 사람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네. 와보고 싶었는데 이 착한 기운이 아주 그 상큼한 기운이 물씬 나서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비록 16강에서 멈추게 되긴 했지만 조금 감사 선수들과 그 모든 월드컵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입고 왔습니다. 야!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역시 축구 여신입니다. 네. 아 멋있어요. 네. 이번에 새 앨범을 발매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앨범 이름이 구름꽃 여행 Journey to Utopia. 앨범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껏 해왔던 그런 클래시컬한 음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계정으로 더 자유롭고 솔직한 저의 표현들을 담아낸 음악도 하겠다, 동시에 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포부처럼 뭔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앨범이고요. 여기 세 곡이 실리긴 했는데 첫 곡부터 쭉 들으시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거구나 또 이 앨범이 뭐를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타이틀곡 제목은 구름꽃 여행,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트랙에는 그 민요가 한 곡 실렸는데 네. 전통 민요예요. 근데 세 번째 트랙 곡이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그게 이제 타이틀곡이에요. 구름꽃 여행이라고. 이 곡은 이제 일단은 뭐 국악이냐 아니냐를 저한테 묻는다면 국악은 아닌 쪽에 가깝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든 곡을 세상에 낸 그런 곡인데 어떤 저의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그런 만든 소설 같은 좀 잔잔하게 예쁜 편안한 곡입니다. 멋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처음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이라고 하셨어요. 글은 좀 썼었지만 이렇게 제가 작곡에. 곡을 만들어서 내놓은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많이 설레더라고요. 뭐 이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거죠. 앞으로 내 안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올까 그런 게 좀 더 기대가 돼가지고 네.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직접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공부 작곡 공부나 미리 공부하면서 꽤 많은 곡들을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보느라 제가 좀 많이 쌓아두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보이게 됐는데 확실히 저의 솔직한 표현들을 클래식에서는 하지 않았던 저의 솔직한 표현들을 처음 이렇게 담아서 내보니까 더 뭔가 뿌듯하고 가볍더라고요. 마음이. 멋있습니다. 네. 이 일반 가요의 작사와는 이게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죠. 다를 게 없죠. 똑같죠. 똑같구나. 네. 전 작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요?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뭔가 답이 정답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고 시작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받아서만 했었던 입장이라 정답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어서 시작이 되게 어렵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냥 공부만 했었던 것 같고 아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그런 생각으로 좀 했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제가 가수긴 하지만 제 음악을 만드는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기를 좀 저도 낸 거죠. 한번 내보세요. 너무 기대돼요. 멋있습니다. 네. 네. 앨범에 총 3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몽금포 타령, 구름 곳 가는 길, 구름 곳 여행 꼭 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 앨범은 저만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데 그 저의 클래식을 저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저는 그 클래식을 하지만 그걸 담고서 그보다 더 뭔가 솔직하고 자유로운 저의 음악도 이제는 만듭니다 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이제 느껴보시려면은 세 곡을 들으시는 게 아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또 마지막 곡 타이틀곡이 구름군 여행인데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여행 떠나기 전에 1, 2번 트랙이 어떤 그 과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네. 아마 이 앨범을 들었다 하기에는 세 곡을 전부 다 들어보시는 게 예. 네. 저도 상술 같네. 저 아니에요. 저 아니 상술. 저도 근데 이 순서대로 들었는데 이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딱 듣는데 뭔가 이게 하나의 스토리처럼 딱 이어지는 느낌이 딱 들어서 되게 다르긴 한데 그 안에 저의 같은 결을 좀 담고 있어서 그래 요 마지막에 이 타이틀 딱 끝났을 때 뭔가 계속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 이제 시작이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요? 맞아요. 곡의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끝이 아닌 맞아요, 맞아요.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거야라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더 궁금하게 만든 그런 앨범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피드백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다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소 씨에게 궁금한 점,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특별히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건가요? 특별하죠. 네, 어떤 곡이죠? 제 그 타이틀곡 구름군 여행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소희 씨의 구름 곳 여행. 여기 내 앞엔 망망한 데라 날개를 펴고서 파도에 부딪혀 아이야 아이야 가보자 꿈의 여행이야냐 아이야 아이야 가보자 꿈의 여행이야냐 안고서 나와 등대를 보며 이곳을 여행해 우리 앞에 만만한 데라 달이 갈 때까지 좀 더 같이 있자
와. 우리 성수희 씨의 그런 건 여행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음원으로 들었을 때도 네. 되게 좋았거든요. 네네. 너무 좋았는데 이제 라이브로 들으니까 저 이제 영상만 이제 송수 씨가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라이브를 부르는 걸 뵌 적이 네네네네네. 없으니까 샵에서 이제 지나친 때만 됐었으니까 부르시는 걸 진짜 영상으로 보기만 했었는데 직접 부르는 걸 보니까 이게 빠져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 빠져들어서 이게 눈을 깜빡해도 되나? 이게 계속 홀려가지고 계속 이게 실내일 수도 있는데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어쩐지 여기가 조금 따갑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아, 눈을 깜빡, 이게 깜빡거리면 그게 실내일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 곡의 음원도 너무 좋았지만 라이브로 들으면 더 이 곡의 매력에 더 빠져드는 느낌 있잖아요. 아, 블랙홀처럼 막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매력적인 곡인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현님께서 와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해진다 진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음 편해지시라고 만든 곡이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세정님께서는 구름꽃 여행이라는 노래 제목이 너무 예뻐요. 왠지 제주의 곶자왈이 떠오르면서 여행이 가고 싶어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이 구름꽃 여행, 구름꽃이라는 합성어를 제가 그냥 소설 상상하듯이 만든 그곳이라서 좀 신선하시긴 하실 거예요. 없는 단어라서. 그러니까요. 저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또 우리 홍정혜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네요. 멋진 국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빠져들었어요. 계속. 지금 계속 이게 뭔가 계속 들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리액션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아니요 정말. 아 진짜 계속 이게 맴도는 느낌이에요. 아, 이렇게 막 자신감이 막 너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세요. 더. 더 하늘 높이. 높이. 그래서 요 의상을 네. 입고서 네네. 또 불러주시니까 아, 네. 네, 우리 고생한 우리 태극전사분들을 위해서 응원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들 구름군 여행 떠나세요. 다들 이제 너무 네. 수고 많으셨어요, 선수분들. 네. 아, 감사드립니다. 멋진 라이브.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음악방송에도 네, 네.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음악방송에 어떻게 하다가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 리허설을 네. 아침 일찍부터 네. 다들 모여있는 곳에서 아,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네. 처음 해보신 네, 왜 굳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걸까? 어떠셨어요? 네. 일단 그 되게 예쁘고 멋있는 분들께서 네. 앞에 꽉 진짜 관객석에 꽉꽉 채워서 네. 제 리허설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느낌이 매우 묘했고 네. 아니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지? 아 말이 돼? 다 네. 너무 멋있고 그래서 아주 신선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들께도 이제 송윤 씨의 무대도 아마 그분 약간 어리둥절하시더라고요. 아 되게 좋지 않았을까? 좋은 건 잘 모르겠는데 어리둥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홀린 것처럼 그분들도 엄청 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많은 아이돌분들한테도 네. 네. 정말 수많은 무대에 서보셨을 텐데 조금 기억에 남는 무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제가 아빠 생신 때 미니 콘서트처럼 네. 아빠만 딱 모시고 우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 귀여운 딸이죠. 근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년, 2, 3년 됐나?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 노래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열혈 광팬이시죠. 와 진짜 감동이다. 근데 내가 그런 팬들, 그러니까 소소하게 나를 좋아한다고 해주는 팬들한테도 이런저런 팬서비스도 많이 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나 싶은 생각에 뭔가 버킷리스트처럼 했던 그런 무대가 있는데 좀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날 것 같긴 해요. 아버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안 울더라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눈물이 많으신 분이 안 우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행복하셔서 그랬나 보다.
그리고 제가 그날 컨디션 좀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아빠가 조금 실망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것보다 이 모든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곡들을 다 가사도 아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쵸, 그런 게 아닐까. 다 아시죠. 그래서 다 막 따라 부르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마음에 눈물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따뜻하게 수습을. 아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늦었지만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예? 네. 너무 늦어. 그 이쯤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우리 강우성님께서 아 진짜 술 마시고 있는데 울컥하네 라고 아직도 그 라이브의 여운이 남아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광고 나갔을 때 이제 소식께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직도 약간 몽롱한 느낌이랄까? 아직도 그 여운이 그만해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한테도 약간 나와있는데 술 한잔 하고 계신 우리 우성님께는 얼마나 더 그 영혼이 더 크겠어요. 몽롱하실 거예요. 네, 지금 더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도 있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현모님께서 우리 웬디도 아버지 생신 때 레드벨벳 전공 라이브 갑시다. 아닙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곡을 불러야 한다면 저요? 뭐 부르세요? 뭐 부르실까요? 전 개인곡 부르겠습니다. 전 개인 솔로곡을 부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다른 곡들이 있으면 그걸 불러드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신곡 아빠 저희 아빠는 그런 신나는 곡보다 발라드라던가 이런 R&B 스타일의 곡들을 되게 좋아하셔서 세련되셨다. 네. 그리고 아빠 저희 아빠께서 귀가 되게 예민하셔서 너 음정 나갔더라. 진짜요? 너 거의 박자가 좀 이상하던데. 이런 멘트들을 잘해주셔서 유전자가 좋으시구나. 네. 그래서 라이브 얘기 잘 안 합니다. 우리 한정원님께서는 인간세계 오신 천사 송소희님 혹시 단독 콘서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내년 뭐 내년에 추워졌을 때를 생각하고 있고요. 막 그렇게 계획된 건 없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곡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좀 더 멋있게 하고 싶어서 내년에는 좀 꼭 해보겠습니다. 오, 제발. 좋습니다. 이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계속해서 우리 송소희 씨에게 궁금한 점,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죠. 송소희 씨의 몽금포 타령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장산군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국악 여신 송소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기 님께서 수많은 장르 중에 국악을 선택하길 가장 잘했다고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매번 그냥 되게 특별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에 서면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국 음악을 한다는 그 자부심이 저를 좀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한 동력이 되기도 했고 좀 그런 특별함을 스스로 많이 느끼죠. 나는 한국 음악 하는 사람이야.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죠. 매 순간. 멋있어요. 멋있다고 멋있습니다. 오늘 몇 번 하시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멋있어서. 이게 음원을 들은 것도 있지만 이게 라이브를 보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라이브를 꼭 보셔야 되는데. 아. 3부에서는 주제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송소희 씨 하면 국악 외에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바로 축구죠. 그래서 주제 문자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나의 북해. 사람마다 본업 말고 잘하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본업 말고 어떤 취미, 어떤 재능이 있는지 보내주세요. 저는 퇴근하고 직장인 밴드에서 활동해요 등등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오는 동안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또 잘하시잖아요. 이 언제부터 축구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SBS니까 말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제가 골대녀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한 6, 7개월 정도 우연히 그냥 나 축구하고 싶어 들어가서 해봐야지 하고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골대녀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렇게 막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었고 뭐 한 7, 8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이게 원래부터 뭐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냥 축구를 해봐야겠다.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근데 왜 축구라는 종목을 해보게야겠다는 생각을? 스포츠 중에 축구가 제일 뭔가 그 보는 게 쉬웠고 챙겨보진 않았지만 보는 게 쉬웠고 이제 학창 시절에 남자 친구들이 막 점심 시간에 다 뛰어나가가지고 밥을 엄청 빨리 먹어요. 응. 축구하려고. 맞아요. 나가서 축구하고 또 들어왔다가 쉬는 시간마다 또 나가서 축구하고. 공 차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되게 건강해 보였고 그 남자들끼리의 그런 운동하면서의 어떤 쌓여지는 우정들이 되게 건강하고 단단해 보여서 나도 그래서 축구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그때 저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뭐 한번 해보지 뭐 한번 들어가서 그냥 부딪혀 보지 해서 멋있다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야, 와 저는 원래부터 조금씩 좋아하셔서 도전을 해보신 줄 알았었어요. 아 그건 전혀 아니에요. 신기합니다. 예. 골대녀에서 너무 큰 활약을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축구 얘기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아시죠? 제가 지금 은퇴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저한테 그 네. 축구 선수로서의 네. 그거를 이제 많이 좀 막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네, 그렇죠. 많은 네. 사랑을 받으셨으니까. 네네네. 활약도 많이 하셨고. 네, 네 운이 좋았죠 뭐. 혹시 축구 보는 건 안 좋아하시나요? 미칩니다. 너무 좋아해요. 이제는 또 빠지셨죠? 아 축구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려고 챙겨봤었거든요. 네. 이 K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EPL이나 외국 리그들도 챙겨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새벽에 하는 게 되게 한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목이 예민해가지고 보고는 싶은데 너무 새벽에 하니까 다음날 일정도 있거나 하면 일찍 자야 되니까 그래서 없을 때만 챙겨보는 편이죠. 혹시 응원하는 팀이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속해 있는 팀들은 전부 응원하고 챙겨보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없는 팀 중에서는 그 맨시티라고 팀 있는데 그 팀을 응원했죠. 응원하고 했죠? 있어. 아니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월드컵밖에 머리 쓰였어가지고. 그쵸 이게 또 어제까지 딱 했었어가지고 또 네. 오늘까지죠. 예. 이번 월드컵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새벽 4시에 했던 네.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봤죠. 와. 오늘 말씀하신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챙겨 보셨군요. 근데 뭐 결과는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결과 말고도 다 너무 감동스럽고 진짜 아쉬운 게 없을 만큼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너무 감동스러운 경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이 스웨터도 딱 입고 와주시고 네 그럼요. 사랑하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 네, 입고 와야죠. 네 멋집니다. 네.
아, 우리 송소희 씨가 데뷔가 사실상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 노래자랑 때였죠. 네. 네. 특이한 게 전국 노래자랑도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데 4년이 걸린다고 네, 네, 네. 합니다. 신기하게 월드컵도 4년이에요. 예. 네. 오, 이렇게 날 연결고리 네 축구 이렇게 이렇게 네,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네 연결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야, 네, 제가 축구가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연결을 지어보려고 저는 축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네, 맞아요 맞아요 존재였군요. 성공했다. 역시 네. 명 DJ다 오시기. 네, 아, 성공했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나의 부캐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기 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송소희 씨의 달무리. 구름이 달을 감싸 안아주는 그 밤에 내 님은 어디 가셨는가 오지를 않네. 송소희 씨의 달무리 듣고 왔습니다. 이게 참 소희 씨의 노래를 들으면 그림이 막 그려지는 느낌이고 스토리가 막 생각이 나는 느낌? 근데 막 물 이렇게 알감이 막 알겠습니다. 괜히 하겠습니다. 칭찬 지옥에 감옥에 갇혔다. 우리 김혜정님께서 달무리 노래 구슬퍼요. 송소희 씨 목소리가 구성져서 더 애달프네요라고. 아 참 목소리의 표현력과 이게 다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이 막 그려져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가 저희 고정 게스트. 이신 우리 안희은 씨가 네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고정 게스트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맞아요. 안희은 씨가 작곡해서 선물로 해주셨죠. 네. 혹시 아 친하신가요? 아니면? 네, 친하죠. 오. 네. 역시 다 이게 뛰어나신 분들은 다 친한가. 제 저 몇 안 되는 인맥 중에 와. 한 명입니다. 멋지다. 예? 아, 다 멋지네요. 아유, 예은 씨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매주 만나긴 하지만 뵐 때마다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진짜.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진짜. 예. 진짜 너무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부캐 관련 문자 만나볼까요? 혹시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2512님 50대 초반의 아저씨입니다. 저도 27살까지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요. 소희씨가 골대녀에서 보여준 축구는 정말 대단했어요. 앞으로도 쭉 축구 사랑 부탁드려요. 와, 다 챙겨봐 주셨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대단한 활약을 또 거기서 보여주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운이 좋았고요. 에이 그냥 좋아하는 그 마음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뻐해 주셨어요. 선수 생활을 하셨던 우리 2512님께서 네 인정을 하셨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그때 진짜 이 골대녀가 나가고 인터넷에서도 엄청 계속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었고 이 짤들도 SNS에서 계속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때 그 프로그램의 힘이 컸죠. 네 또 그만큼 또 잘하셔가지고 또 많이 좀 힘을 받았죠. 제가. 또 우리 5427님 저는 세상 단아한 학원 원장입니다. 9년째 아이돌 춤에 매진하고 있어요. 출퇴근이 다른 삶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건 하나쯤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뭔가 취미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쉬는 거요. 아 하나 또 만드시는 저는 것도 저는 집순이 저도 집순인데 네. 제가 하는 모든 활동 중에 가장 동적인 게 축구예요. 와. 그거 할 때 정말 정말 좋아요. 기분이 저랑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평소에는 되게 정적인 사람인데 네. 그런 취미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 기네요. 제가 읽어볼까요? 5795님. 네. 저는 자영업하는데요. 네. 저도 총학교 때 국악을 했어요. 오. 장구를 쳤는데 그때 너무 푹 빠져서 전공으로 가려다 현실에 부딪혀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도 장구도 사고 기회가 생기면 지금도 열심히 치러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녀요. 우리나라 국악이 더더 발전하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장구를 이렇게 전공으로 하시려고 하셨구나. 네. 이거는 취미로도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놓지 마시고 스트레스 풀 겸 네. 열심히 또 계속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취미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취미일 때 사실 더 좋아요. 가장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모르죠. 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또 팀으로 해서 또 공연을 하러 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하실 수 있다고 전 충분히 믿습니다. 네, 저도 골대녀를 할 줄 몰랐어요. 아. 그냥 난 조용히 혼자서 축구를 시작했다가 놀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골대녀가 아유 축구 선수 이런 세상에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순간 또 축구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이게 또 티까지 입고 계시고 제가 이 티를 입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 또 우리 8151님. 제 부캐는 픽셀 아티스트예요. 사실 이렇게 번질하게 말할 정도로 잘하진 않지만 작년부터 작은 노트들을 하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참 재밌어서 조금씩 꾸준히 그려보고 있어요. 이건 웬디를 그린 거예요. 괜찮나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저 이거 아예 어떻게 하는지 아예 상상이 안 가가지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이게 뭐 컴퓨터로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뭐지? 저 아예 상상이 안 가서 너무 잘하셨다. 작은 도트들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다고요? 우와. 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점을 네, 찍어서 하나씩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이거 얼마큼 걸리지? 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조금씩 꾸준히 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저희 이거 웬디 영씨들이 생각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성스러우시다. 진짜.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신효원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깨와 목이 아파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프마라톤을 두 번이나 도전한 마라토너랍니다. 와, 건강도 챙기고 부캐도 덩달아 얻게 됐답니다. 와, 대단하시다. 와. 야, 진짜 멋지세요. 야, 진짜 마라톤도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1km 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시다 진짜. 근데 이게 어깨와 목이 아파서 시작을 한 건데 이 건강도 이게 건강해지셨고 와 이게 마라톤도 두 번이나 도전할 정도로 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네요. 예, 제가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다양한 취미와 예,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박수.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들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윤혜라님, 어머나 송소희 씨 아니어요? 와 곱다요라고. 정말 윤혜라님이 읽으신 것처럼. 어머나 송소희 씨 아니어요? 와 곱다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이선미님께서는 송소희 씨 어르신들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많으시죠. 그렇죠. 네 많이 계셔주시고. 그래서 되게 든든해요. 아. 제가 뭘 하든 다 믿어주시고 조금 묵묵하게 쭉 길게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많으셔서 든든하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도리 4573님, 소희님은 국악인으로서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악인으로서는 제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국악 그 멋진 국악 앨범을 만들어서 그걸로 되게 멋진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약간 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까 초반에 이제 내년 이제 겨울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런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혹시 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버킷리스트는요? 놀랍게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요? 버킷리스트? 뭐 너무 많죠. 해보고 싶은 거는. 근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팀들 홈 경기장 가서 직관해보고 싶고. 일단 그게 그거? 진짜 여쭤본 건 있군요. 이게 더 바로 나오는데요? 와. 직관하는 것과요 또? 그거면 되지 않나? 아니면은 기다렸다 하루 연쟁일 기다렸다가 같이 사진 찍어보고 싶다. 와. 또 예를 들면 또 있나요? 특정한 뭐 팀이요? 네. 뭐 어떤 선수라던가.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그냥 되는 대로 다 그룹 만나보고 싶어요. 아, 다 좋아하는 네. 분들을 다 네. 선수들을. 네. 좋습니다. 와, 바로 나올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악보다 빨리 나. 아니 이게 또 직업이다 보니까 더 망설여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맞아요. 만남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 앨범 하나 내고 살짝 이제 힘이 싹 풀려 있었던 시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난 양의 칭찬을 받아서 정말 다음 앨범까지의 모든 그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런 기분이라 그 완디께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신곡 홍보도 한 번만 많이 했는데 구름꽃 여행입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싶은 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저도 이번 앨범을 들었는데도 너무 좋았거든요. 라이브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라도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국악인 또 축구인으로서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끝곡으로 우리 송소희 씨의 그대라는 계절 듣고 송소희 씨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